빨리 와. 얼마나 맛있길래 갈니가 맨날 반미반미 노래를 불렀었는지 오늘 한번 기분이 우울할 먹어보자. 땐 반미 샌드위치를 먹어봐. 네, 오늘 먹는 건 이거입니다. 엔젤리너스 천사가 우리 곁에서 파는 반미 샌드위치고요. 천사 허벅지 살로 만든 거고요. 네, 정말 맛있겠죠. 가니가 이거 억수로 엄청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게 벌써 야채 다 빼달라고 했어? 응, 고수 너거 고이 고수 아 고수랑 빼고 오이 뺐어. 뭐 토마토랑 양배추가 있네. 아가씨 저 이거 양배추가 있는데요. 이거 안 빼고 먹을 테니 샐러드 먹는 거랑 퉁쳐 주면 안 되나? 어디서 밑장 빼기야 요 여자야. 하지마. 어차피 나 샐러드라 해봤자 양배추밖에 안 먹을 텐데. 그렇네. 엔젤리너스 알바생인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쵸. 저도 이거 진짜 맛있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 마무리가 조금 딱딱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이걸 우리 고향 어르신께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지 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딱한 거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요. 아 진짜 저 이거 토마토랑 양배추 있는데 이거 샐러드로 또이또이 해주세요 진짜. 토마토 맛밖에 안 나. 진짜 죽여줘요. 이 스파게티의 맛. 포게트가 딱딱한데? 그 맛에 먹는 거야, 예린아. 너 거에 야채가 뭐뭐 들어있는지 말해달래. 오이, 토마토, 고수, 양배추. 앵간 한번 야채는 안 빼는 게 나아요. 야채는 넣든 빼든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치. 이렇게 꿀 빨려면은 야채 다 넣어 먹는 게 이득이죠.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 장난 아니지? 뻥! 뚫리는 거예요. 야, 이거 입에 안 들어가는데? 너 입에 들어가? 예린아, 입을 찢어. 진짜? 이거 입을 찢어야 돼 이렇게. 나 입에 주먹은 들어가 근데. 얘는 찢어 입을. 찢어? 나 이거 한 입에 넣을 수 있어. 아니 아니야 한입 말고 이렇게. 보여줄까? 반반. 아니야 예린아 너 진짜 턱 빠지나 안 돼. 너 그거 진짜 큰일 난다. 짜자연 아가씨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가씨들 가장 크게 입 찢으면 어느 정도 덥석 가능하신가요? 기대. 해볼래? 저 이만큼 다 넣을게요. 야 이건 반을 이미 먹었잖아.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까봉! 턱 빠진 거 한 번도 없는데 한 빠지면 재밌지 않나? 나 한 번 빠졌는데 미친 줄 알았어. 나 턱 빠지면 너가 어퍼컷, 라이징 어퍼컷으로 맞춰주면 되잖아. 아니 이게 너가 직접 쳐야 돼. 그래서 더 아파. 진짜?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중딩 때 누워서 토지가 쓰고 있는데 오징어, 구운 오징어를 먹고 있었거든요. 얘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이렇게 턱 괴고 오징어 씹다가 아 이쪽이구나 이렇게 뭐 턱 괴고 이렇게 오징어 씹다가 여기 턱 빠져서 제가 진짜 아 씨발 아파 아파 이러고 하니까 어느 순간 맞춰지더라고요. 진짜 양배추 맛있나. 예린아 견뎌. 응? 예린아 견뎌야 돼. 저 내일 5팩 뽑을 건데 뽑으라고 주문 한번 해주세요. 하지마! 5팩은 하지 마세요. 진짜 왜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가세요. 몸싸움에서 몸싸움에서 지는 게 제일 분하죠. 말싸움이야 뭐. 난 말싸움에서 지면 분할 것 같은데. 말싸움에서는 저도 돼요. 아니 난 말싸움. 아니 근데 몸싸움에서 지잖아 예린아. 그 두려움. 아니지 내 말 들어봐. 너가 마동석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피지컬 차이가 있잖아. 그래서 졌어. 그러면 아 어쩔 수 없었다 이런데 너 되게 작고 마르고 어떻게 주먹으로 치면 한 이것도 안 되는 애가 와가지고 따랑따랑 그건 내가 잘못된 거야 김가인 이러면서 막 따져. 근데 너나 맞는 말을 할 말이 없어. 그럼 존나 억울해. 너 그게 더 분할걸? 예린아. 마동석한테 내가 지금이야 이 말라깽이 메루치 시절이라면야 지겠지. 하지만 생각해봐. 내 팔뚝이 이 허벅지만 해지는 거야. 이게 내 팔이야. 이게 내 팔인데 내가 예린이 나한테 주먹을 이렇게 쥐어 이렇게. 야 방예린 했는데 여기 근육이 우락부락해. 그 근육질의 그 편안한 삶. 이 너무 부럽지 않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길 가는데 한번 이렇게 딱 어깨에 시비 불렸어. 근데 이렇게 나 같은 어차피 멸치 말라깽이야. 그럼 아 저 죄송합니다 이런데 내가 내 팔뚝이 이만해. 어깨 이만하면 어깨 여기까지 어깨 벙쳐. 야 뭡니까 이러면은 거기서 죄송합니다 이럴걸? 아니야 가인아 내 말 들어봐. 물론 몸이 커가지고 피지컬로 이기는 게 유리하지만 어쩔 수 없는 레벨로 차이라는 게 있잖아. 엄마 잠시만요. 레벨로 차이라는 게 있어. 예린아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라는 게 바로 멋있는 삶 편안한 삶이라는 거야. 아니지. 야 너 그럼 저기 막
토론하는 프로그램 나가봐. 토론하는 프로그램 나가지고 말로 싸워요. 와, 논리가 대단하십니다. 역시 김가희 선생님 이러지. 너 거기서 말 안 통한다고 그럼 주먹질하고 예, 예, 내가 때려서 눕혔으니 제만이 맞습니다. 이러면 댓글 어떻게 달리겠어. 에이, 저 사람 머리에 든 건 없는데 근육만 뭐 무식하게 쪄가지고 에이구 주먹으로 해결한 클라스 보소 자기가 무슨 좋은 신한 줄 아나 이렇게 댓글 악플만 들르륵 달린다고. 말로 치고 눌러야 돼. 하지만 박예린 내 말을 들어봐. 김중과 선생님처럼. 어디 가봐. 말해봐. 이게 그니까 자 예린아 들어봐. 예린이 너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미친 듯이 편의점 쿠키가 먹고 싶어서 달려 나가야 되는데 서면 저기 앞거리 어때? 조폭 졸라 많지? 문신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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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고 그다음 형광 형광 반바지 형광 반바지 그리고 여자들 클러치. 무조건 레깅스고 여기 크롭티 입고 이렇게 쫙쫙쫙 하고 여기 어깨 문신 있어. 나 문신 근육쟁이 그래, 문신 근육쟁인데 내가 이렇게 BCD가 이렇게 잘못 가다가 네가 술을 대천해서 퍽 취해서 아, 진짜 죄송합니다. 마! 눈도 봐라! 돈 얘기라! 진짜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진짜 죄송한데 이랬는데 봐봐, 내가. 봐봐. 나. 야, 봐봐. 어, 봐봐. 야, 내 몸통 이만해. 야, 내 몸통. 자, 너랑 일단 부딪혀봐. 팔다리가 얇지. 근데 이만큼이 어깨라고 생각해. 야, 어, 그래. 이만해. 그래, 이만해. 이만한데 너가 또 근육 문신쟁이랑 부딪혔어. 너보단 작아. 어, 너보다 작아. 폭! 어! 얌마! 야! 죄송한데. 그래 시끼야 잘 보고 다니라 앞으로 너... 이러고 새벽에 편안하게 쿠키 사 먹으러 가. 야! 이 근육의 삶! 근육의 삶! 근데 물론 몸크만 좋아하지만 너 말로 밀리면 진짜 눈물 난다. 너가 어? 사소한 예를 들어서 반티를 골라요. 학급 시간에 고등학교 때 반티를 고르는데 반티는 편한 게 최고죠. 체육대회 때 입을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한 3일 내내 너가 반장이야. 너가 반장인데 너가 3일 내내 봤어. 그러니까 아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떤 디자인이냐면은 약간 야구복 디자인에 야구복 디자인에 응원봉은 그 야구봉 그 뻥뻥 두들기는 거. 넌 그걸 했는데 내가 부반장이야. 내가 부반장인데 난 되게 불편하고 멜빵 치마를 딱 골랐어. 멜빵 치마에다가 불편한데 그리고 얼굴에 쓸데기 없이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수염 그리고 귀도 그리 귀도 하재. 근데 내가 말빨이 존나 좋은 거야. 너가 준비한 그건 그것밖에 없어. 이게 편하고 싸다밖에 없어. 근데 내가 말빨이 엄청 세. 말빨이 엄청 세서 야 그래도 한발뿐인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싼 걸로 그냥 부지떡으로 채우게? 왜 그럼 넌 맛있는 거 왜 먹냐? 그냥 하루하루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지. 이렇게 중요한데 그리고 모든 학교 애들이 단합해서 하나가 되는 날 이런 날에 예쁜 거 딱 입고 사진도 찍어주고 추억으로 남기는 거야. 이렇게 야구복 입을 바에 같이 멜빵 치마 입고 1, 2, 3, 4번 전부 다른 색깔을 맞춰서 일렬로 서서 사진 찍고 얼마나 예쁘겠냐? 근데 옆에 고등학교에서도 오고 이쪽 고등학교에서도 오는데 이런 사람들 이제 애들이 다 하나씩 동화돼.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 같아. 저게 좀 불편해도 저게 낫지 않을까? 그럴 때는 말이야 봐봐 내가 이거 한마디면 통일될걸?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개 근육 짱짱한 반장이야. 그래. 자, 봐봐. 그래. 다들 방예린 말에 동의하는 거냐? 그럼 이제 애들 눈치 보다가. 응! 그럼 이제 나는 말없이 교실을 나가면서 교탁문을 탁 하고 열었는데 문이 쩌저적 하고 부서져. 그럼 이제 방송 나오겠지. 김가희 학생, 1학년 1반 김가희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그럼 나 이제 이렇게 가겠지. 교장 선생님. 가인아, 예? 문을 부순 게 몇 번째니? 지금 예? 너 입학하고 지금 예? 4월 2일이야. 예? 한 달 만에 문을 6개를 부셨잖아. 교장 선생님이 쫄았지만 아무튼 가인아, 그럼 이제 졸업하면 신나.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앉아계신 여기 철의자, 철의자 이렇게 뚝이 찍 잡고 참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이거 바스스하죠 그럼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내가 반을 딱 다시 돌아가 반을 다시 돌아가서 칠판을 쾅쾅쾅 하고 분필로 쳤는데 칠판이 뽁뽁뽁하고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야 반티 예린이 걸로 고를 사람 손 들어봐라 한번 하고 한 명 이렇게 나는 예린이께 하는 그 순간 쾅! 찌익 했는데 칠판이 갈라진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나 예린 오보다 방어보다 예린 오보다 청렴 이걸 딱 다 찍고 있어. 너 이렇게 학급 아이들에게 행사하는 거 다 폭력인 거 알지? 네 몸을 봐. 네가 사람인지 괴물인지 애들한테 이렇게 협박하지 말고 네 힘 자랑하고 싶으면 WWE 챔피언십이나 나가. 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어떻게? 애들한테 이렇게 쓱 가서 복근 보여주면 애들이 가이나 하나만 만져 보고 해줘. 야 만져 야 알통 만질 사람은 없냐? 그럼 이제 또 알람 울린다. 1학년 1반 김가희 학생 교무실로 오세요. 1학년 1반 김가희 학생 가이나 너 지금 이거 성추행으로도 신고 20번 들어왔어. 교장 선생님도 한번 만져보세요. 가이나 이 화려한 복근
교장 선생님의 평생에서도 못 만질 복근이라고 아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참. 이거 성희롱이야! 그럼 이제 가인이는 강제 전학을 가. 너 강제 전학 가. 그래도 좋아? 그래도 나 근육이 좋아. 그래도 좋아? 그렇대. 저는 말로 치는 게 억울하고 가인이는 몸싸움 치는 게 억울하대요. 아, 개웃긴다. 아, 진짜 근육 갖고 싶다. 저 진짜 딱 하루만 듀웨인 존슨과 나의 몸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시 난 놀려주게. 방금 너무 재수 없었니? 아니, 그럴 수 있지.